예로부터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라 여겨졌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을 지나 겨울로 접어들면 춥고 배고픈 까치를 위해 감을 다 따지 않았습니다. 감나무 꼭대기에 두서너 개씩을 남겨둔 거죠. 하지만 요즘은 까치밥이 따로 없습니다. 다른 날짐승을 비롯해 나무를 타는 청설몽, 다람쥐들도 붉은 홍시를 배부르게 먹습니다. 이동 까치밥 풍습은 사람들이 달콤하게 즐기던 홍시를 다른 짐승을 위해 남겨주는 따뜻한 조상의 마음입니다.